그래서 여기 네. 저게 좀 전에 실제 이 프로젝트를 하시면서요. 하시면서 이제 하기 전하고 이렇게 이걸 하면서 가장 뭐야 처음에 프로젝트 하기 전에는 몰랐다가 예상치 못했던 것을 발견한 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직접 해보시니까. 약간 기술적인 뎁스가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담당자의 리소스를 줄이는 것이 메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품 개발하면서 걸렸던 리소스보다 실제로 반응이 좋았던 것들이 좀 특이한 것들이죠. 대표적인 게 자산 목록표가 될 수도 있고요.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3일 정도 걸렸었는데, 피드백에서 반응은 메인 기능으로 올라갈 정도로 좋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특이했었고, 그리고 잘 운영되고 있는 고객사였다라고 판단을 했었지만 저희가 가서 POC를 해보고 진단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홀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개를 드렸더니 굉장히 유용했다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두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실제 POC도 해보시고 운영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유용했다라고 피드백을 주시거나 또는 이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빠른 시기 내에 민첩하게 기능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신뢰도가 쌓이면서 이러한 고객분들께서 연락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거 되게 좋은데, 이거 보면서 한 가지 또 의문이 되는 건, 뭐야, 이거 굉장히 큰 기업만 이거, 뭐야, 테이텀 시큐리티의 CSPM을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할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어때요, 그 점은? 오히려 SMB 같은 경우가 예산도 타이트하고, 그리고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자동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고민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 SaaS 서비스 이용하시면은 좀 저렴한 비용으로서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안팀이 두 명인 고객사도 있으시고요. 한 명인데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고충들을 이제 미팅 때, 인터뷰를 하실 때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께서 주신 아이디어가 저희 제품에도 올라가는 형태인 거죠. 왜냐면은 결과적으로는 담당자 리소스를 줄일 수 있는 핵심이시니까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한테 특화된 것도 있겠지만 SMB로서도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SMB에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맞습니다. 정도의 경제성 있는 것이 담보돼 있다. 맞습니다. 오케이. 네. 그 밖에도 이제 클라우드 보안 관련된 또는 이제 이런 신규 사업들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많이 이슈들이 있으신데 그 안에서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관련해서 같이 컨설팅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의미하게 했던 것은 이제 작년에 KB국민은행 제로트러스트 관련된 로드맵 제안하는 것들 그리고 올해는 이제 하나은행 측에서 내부적으로 컨설팅하는 것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사항 또는 이제 고민 사항들이 있었을 때 저희가 관련해서 컨설팅으로서 전문가 서비스를 같이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SaaS잖아요. 물론 이제 이거를 할때 처음에 이제 뭔가 만나가지고 인터뷰하고 이 시스템으로 이제 전체 한번 현황 파악 쫙할 텐데 그 저희 시청자들이 이제 SaaS니까 뭔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이걸로 한번 뭐 체험처럼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아, 저희 데모 계정을 따로 발급 가능하신데, 그 회사 도메인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요청하시면은 저희가 별도의 확인 절차 이후에 승인해드립니다. 그럼 뭘할수 있는 거예요? 실제 저희 제품을 간략하게 써보실 수가 아, 써볼 있으십니다.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 뭐야 저희 회원님들 회사에 있는 것을 스캔하거나 그건 할수 없는 거고, 그런 건. 진단을 해야 되니까요. 스캔 당연히 도와드리고 있고요. 아, 스캔 도와드리고. 다만 이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은 좀 어려우시고, 그 글로벌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안 모범 사례들 기반으로 진단이 오케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내부 현황 파악하는 충분히 기능 검증 다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 이제 데모 계정 이용하신 다음에 이제 유의미하시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이제 POC까지 연결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뒷단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신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그 워크플로우 자체를 저희가 같이 정의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고, 실제 이제 내부에서 보안 감사 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전하셨을 때 보안 감사 진행부터 저희가 진단하면서 인프라에 대한 이런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안내를 도와드리고, 그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되고 나서 실제 제품 런칭 전에 조화 조치에 대한 내용들까지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품 출시 전에 한번 확인하시고, 직전에 한번더 확인해서 결과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케이스를 다 잡아서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POC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POC를 할 때는 뭔가 그런 절차들이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IP 확인하고 방화벽 열어드리면 바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시향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절차들이 필요하신데, 그런 사전 준비가 완료가 되시면은 저희가 바로 설치해서 바로 POC 줘드리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절차가 실제 절차이셔서 정말 간략하게 빠르게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사실 이런 이제 표시 되게 빠르지만 사실 처음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아 이거 뭐 페이턴 시큐리티 처음 들어본 회사인데 얘네 이거 네. 했다가 이게 나중에 뭐 우리가 이제 뭔가 또 이런 악성 뭐 코드라든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염려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운 좋게도 여기는 지금 이미 제일금융 아까 그 고객들이 예? 이미 신뢰도를 되게 검증하는 고객들이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그런 장애는 없을 것 같아요. 아, 할 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POC를 하시게 되면은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시고요. 관련해서 추가적인 이제 비즈니스적인 것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형태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관련해서 스캔 기반으로서 다 체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클릭 한 번으로서 리포트나 자산 목록표에 대한 내용들도 자동화 다 가능하시다. 그리고 가상 자산에 대해서 시각화로서 쉽게 확인이 다 가능하다라고 요약해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엔 인프라, AI엔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